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덴바우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뭐 반응이 지금 뭐 엄청나게 뜨겁고 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베트남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덴바우는 여러분들의 나라 베트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래퍼죠. 그래서 그런지 뭐 언제나 그의 음악이 나올 때면은 베트남의 여러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덴바우의 뮤직비디오는 그 의미가 깊고 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여러 사람이 하나 됐으면 좋겠고, 국가적으로 뭔가 다 같이 응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을 때 나오는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축구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비디오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응원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감독은 저희 한국인 박항서 감독님이 계시죠.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최근 박항서 감독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축구 열기가 뜨겁잖아요. 특히 그 동남아시아 최고의 이제 대회 중에 하나인 동남아시안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간의 축구 경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팀 감독도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또 명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신태용 감독님이죠. 그래서 두 한국인 감독님들 간의 맞대결로 이렇게 그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베트남 대표팀이 크게 이겼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만큼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축구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국민들을 되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어떤 열정적인 응원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저희 한국도 이제 곧 이제 11월이 되면은 월드컵이 시작이 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응원을 하겠죠. 어쨌든 저도 2002년에 월드컵 세대라서 그때 막 저희도 붉은 옷을 입고 막 학교에서 응원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베트남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 2002년에 겪었던 느낌을 그대로 이제 그 희열과 감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희열과 감동은 돈 주고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음악 얘기로 들어와서 내내 그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거든요. 디종모헤,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요? 디종모헤라는 곡인데 이거를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Going in Summer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피처링이 있습니다. 피처링에 찬띠엔이라는 좀 유명하신 아티스트 분이신가 봐요. 이분이 피처링을 한 곡인데 뮤직비디오를 제가 한번 쭉 한번 돌려보니까 굉장히 그 베트남이 축구 게임이 있을 때 그 길거리 응원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었어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에 계시는 박항서 감독님이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한국에서도 응원하는 팬들이 진짜 많거든요. 덩달아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한국인 감독님으로 인해서 성적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같이 덩달아 응원하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박항서 감독님의 굉장히 높은 성적, 우승을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나중 뭐해 피처링의 찬띠엔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막 응원하는 뜨거운 열기를 담고 있는 뮤직비디오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라서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다 본 후에 좀 인상 깊은 구절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댄 뮤직비디오가 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을 담는 느낌들을 굉장히 정적이고 뭔가 시가 한 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카메라 앵글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것 같아, 일부러.
저는 이 곡이 좀 약간 놀랬던 이유가 그 전에 댄의 음악들이 워낙 대중적인 음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힙합의 느낌을 좀 더 진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야 되게 멋있다. 뒤에 그 혼다의 그 바이크 퍼포먼스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야. 근데 다른 스포츠들도 유독 멋있긴 한데 축구라는 이 스포츠 종목 자체가 가져다준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한국도 축구 인기가 많지만 베트남은 진짜 뭔가 제가 이렇게 그 박항서 감독님 이야기와 이런 관련된 뉴스들을 볼 때마다 베트남 길거리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진짜 응원 열기가 장난이 아니야. 아 이분이시구나. 저는 이분의 목소리가 되게 소울풀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듣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베트남 스타일의 소울 가수 같아 약간. 오우 싱잉 랩처럼 하시네. 오 소울풀해. 저 이거 꽤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뭔가 국가적으로 막 응원을 해야 되는 뭔가 목적이 있는 노래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에서도 그런 노래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한국인이지만 이제 응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음악들도 물론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음악적인 퀄리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좋다고 얘기는 못하겠어. 근데 오히려 댄이 선택하는 느낌은 팝적인 느낌으로 가는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 이 곡을 들었을 때는 힙합의 색깔이 좀 더 강해요. 내가 그래서 좀 놀랐다는 거야. 한국도 2002년 때 저랬어요. 그 서울 광화문 앞에서 관중들이 막 흥분을 한 나머지 막 차 위로 올라가서 막 응원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야, 나 이 바이크 퍼포먼스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와. 오히려 이 훅에서 이분이 보여주시는 이 싱잉 랩이 진짜 멋있는데? 야, 저거 진짜 군중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안 게임 결승전 이런 데서 이분이 부르면은 진짜 난리 날 것 같아. 에이. 가사가 진짜 시적이야. 와. 뭔가 좀 이렇게 흥분할 법한 분위기인데 은근히 이 곡에서는 극강의 차분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영상을 다큐멘터리 영화같이 이렇게 잘 담아냈다. 댄 뮤직비디오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와, 마지막에 길거리 응원 보세요. 와 대박이지 않나요? 안 그래도 제가 가사 얘기를 했잖아요. 와 가사가 진짜 멋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흥분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댄은 어떤 가사를 쓰냐면 길거리 응원의 모습들을 자기 눈으로 관찰한 뒤에 뭔가 그걸 서정적으로 푸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밤은 어째서 일이 이상해. 밤은 태양처럼 밝아. 데크가 찌그러지고 냄비가 찌그러졌습니다. 되게 관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하나. 립스틱을 뺨에 바르는 많은 자매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경작을 울리는 젊은이들로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붕 차에서 그네를 치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몇몇 서양인. 밤에 폭풍우에 휩쓸린 베트남 국기. 하늘은 붉음.
왼쪽 그림자에서 열기가 보입니다. 정중선은 파도를 몰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날개는 커프스처럼 팽팽합니다. 상대 얼굴이 창백하다. 위대한 꿈을 꾸기 위해 키우기 위해 지금 커튼을 열고 나갈 때입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가사들,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들이 있는 가사지만 내는 그 바탕에다가 자신이 길거리 응원을 보면서 느꼈던 모습들, 인상 깊었던 모습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사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시처럼 댓글 해석하다가 누가 가사가 시 같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석을 해보니까 진짜 가사가 시 한 수 같아. 왜 이런 응원가 같으면 아티스트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굉장히 막 단순하고 조금은 과격하게 막 흥분되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댄을 봤을 때 예전 음악들을 딱 생각해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뭔가 안정적인 그런 바이브 속에서 가사를 쓰는 것 같아요. 가사가 항상 볼 때마다 진짜 잘 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훅에서 이 잔디엔 이분이 이렇게 훅 뱉는 느낌 있잖아요.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도 약간 싱잉 랩처럼 이렇게 딱 뱉는데 놀랐어. 그 목소리에서 소울이 느껴졌거든. 일단 음악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고,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축구를 뭐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같은 한국인으로서 뭔가 해외의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을 되게 좋게 가져갈 수 있으면은 한국인으로서 되게 기분 좋은 일이니까, 이번 동남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워낙 뭐 잘하시는 분이지만 우승을 꼭 또 한번 거머쥐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정도의 응원가까지 나오면은 진짜 박항서 감독님한테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거 뮤직비디오 보니까 느낌이 더 확 오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